이어서 229페이지 문제 4번 보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본서 235쪽하고 236쪽에 있습니다. 자, 시행방식 옳은 것. 먼저 1번. 이 호원형방식은 두 가지 있죠. 호원형방식이 이렇게 도시화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을 섞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방식을 전면 적용해서 환지방식을 전면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호원형방식의 경우도 그 구역을 구분해서 하면 분할 호원형방식, 구분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호원형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분할 호원형방식은 수하고 환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맞고 2번 이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게 될 때게요. 변경할 수가 있냐 없냐? 바로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그것도 동그라미 집단적인 그 말라면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사업 방식 그래야 되죠. 수용 사업 방식으로 정해야 되며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는 없다. 틀렸죠. 그때는 뒤에 것 줄버리고 뒤에 것 줄이고 수용 사업 방식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될때 아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때게요.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지정 고시하냐? 개발계획을 만들 때게 이 구역의 범위 명칭 이걸 포함하고 그리고 시행 방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수용 방식을 하겠다. 그래서 시행 방식을 정해서 이걸 고시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게 되고 시행 방식도 확정 고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고 나서 즉 시행 방식도 확정된 다음에 이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냐? 있습니다. 이 수용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구역을 그냥 미안하지만 환지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했던 이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바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가 수용 사업 방식이다면 이 장소를 호원형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호원형 방식이 있다면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 호원형 방식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지워버리고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정한다. 잘라버리세요. 정한다. 정한다.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에서 정할 수 있는데 그건 놔놓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어디다 포인트 잡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다 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죠. 그래서 규약을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시행 규정. 그렇죠. 그래서 규약은 토지 소유자 두 명이 생각할 때 규약을 정하게 하고 이 공적 주체 할 때는 시행 규정, 조합할 때는 정관 이런 것들을 짝짓기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 5번도 시행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235조, 236조 있는데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죠. 기업 도시발사분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맞고. 2번. 인근 지역에 지가가 그 사업을 하는 지가 인근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수용 사업 방식 틀렸죠? 니은. 수용 사업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 디귿. 바로 이것도 수용 사업 방식 틀렸고 환지 방식. 이 수용 사업 방식 어떤 말이 있으면 수용 사업 방식을 좋아하냐? 집단적. 집단적이 안 보이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집단적이다 줄 것이고 오 이거 환지 방식 틀렸죠. 환지를 줄고 수용 사용 방식이죠. 그다음에 미음은 맞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할 때에 각각의 방식이 적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규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분할 혼용 방식이라 하죠.
마지막이 중에 할 수 있다 그따 칠 것이고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분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임의적이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셔서 수용 3방식의 사업시행. 자 이것은 1번 240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집단적 그따 칠 것이고 그때는 수용 3방식으로 시행한다 맞고 2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때 시행자라면 다 수용상할 수 있습니다. 그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때 3번 이 경우에 이 경우는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말이죠.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말이에요. 수용하고자 할 때 그 시행자 민간 시행자면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죠. 얼마냐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총수 이런 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의 국수전공은 이런 동의 없이 아까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중요하죠. 수용할 때는 무슨 법들 하느냐 바로 공칩을 중요한데 그러나 이 법,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예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예요. 우선 적용. 그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바로 5번에 나옵니다. 그 5번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고 없으면 공시법들을 이제 끌어다 주면 되는데 그래 5번 보면 이 법에 따른 뭐가 있으면 공시법상 수용사용권을 인정하는 수용권을 인정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 뭔가 실시계획이 아니라 세부 목록 것이죠. 여기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에 개발계획 내용이 있다.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행 방식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 개발이 되겠다 수용 사용의 대상은 토지 세부 목록도 집어넣어서 이걸 고시하면 그걸 세부 목록 고시라 하죠. 이렇게 세부 목록 고시를 한다 그러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수용권. 그래서 그때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관지 되죠.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지 실시계획 틀렸다. 그런데 무슨 법에는 실시계 고시했을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냐 국토계법이 국토계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그 사업 시행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있었다면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보고요.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국토개법은 실시계획 고시였는데 도시개발법은 세무 고시가 있을 때 정비법은 사업시행 고시였을 때 이걸 암기할 때에 바로 국실 도세 정사 이렇게 알겠죠. 근데 주택법 말입니다. 바로 주택법에는 공공사업체인 국가 지방사업체 한국토지사 지방산 사업체만 군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할 때 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때 그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돼서 공치법 들어가서 공치법상 사업 인정받아야 돼요. 공치법상 사업 인정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아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고 공시장 사업 인정 및 고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하세요. 이거 꼭 구분하셔서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5번 틀렸고요. 5번은 정확하게 자 해설 보십시오. 해설에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숫자 앞에다 천마리 숫자 앞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이 말이 정확히 붙어야 오른편이 돼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무 고시에 있을 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이념의 고시가 있어 본다. 그 밑에 딱 국시을 도시의 정사 써놔라. 그렇죠? 2번을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우리 요약 기본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있는 건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따른 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있다 틀렸어. 없다. 수용했다 딱동감 쳐 놓고 위로 올려 쳐서 오직 시행자만 허용. 오직 시행자만 시행자에게만 허용.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냐? 시행자의 자격.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니면 수용 못 하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아까 했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할 때 특자 앞에다 이 법을 써봐. 이 법이 도시개발법이요. 이 법에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없으면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냐? 공치법. 그래서 정비법이 틀렸어. 정비법이 아니라 공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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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치법 뜻 알죠? 공익사업을 위한 엄청 기니까 21자니까 약자로 공치법이라 쓰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맞았습니다. 세부 고시가 있으면 공시부상 사업인용 고시하는 분도 맞고 4번 원형지 면적 그것은 얼마까지 하느냐 이것은 243페이지인데 원형지는 여기 수용상방식을 취하는 사업자일 때 시행자가 공부하죠.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5월 내상태 토를 써 논밭 야산입니다. 그때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데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허용한다. 그렇죠?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습니다. 3분의 1이 틀렸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이 수용방식일 때의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땅값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수용할 때 그렇고요. 그런데 이 수용방식일 때 그냥 다 무리하게 강제로 그 법적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뺏어오지 않습니다. 좋게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땅값 제시하면서 얼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하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자가 바로 나 땅값 3억 받아야 되는데요. 3억 다 주지 마시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여기가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땅을 내가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다 땅값 주지 마시고 3억 중 1억 5천만 일단 주식 현금으로 1억 5천 상당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하면 알았어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해 주고 토지사가 원해야 돼요. 이때 이러야만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때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다 끊어서 받았다 그러면 땅 면적은 조그마하지만 이쪽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지고 세종시가 정착됐다면 땅값은 어마어마 올라가 있겠죠. 1억 5천 상당을 받았지만은 여기가 다 청사 들어오고 도시가 안착되면은 땅값은 이게 10억대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의 땅 주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치가 토지상환채권으로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간심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다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양은 여기 다 개발해가지고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땅 받아가세요. 받아가서 다 줘버리면 안 되죠. 그럼 환지방식으로 나왔지.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다음에 상환해 줄 수 있는 그 양은 분양해야 할 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3분의 2가 틀린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다. 이 토지 상환 채권 하면 달달달달 다 나와버려야 될 중요한 것들이요. 토지 상환 채권 하면 바로 달달달 다 나와야 돼. 이따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풀을 하고 중요하다는 걸 일단 인식해 두세요. 241페이지 있으니까 기본서.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자 수용 상방식이다. 그 사업 시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240페이지부터 242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기역과 니은은 240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기역. 맞습니다. 니은. 조금 전에 했죠. 이 지방사에 따라 출 것이고, 지방사는 공공사업생이니까 마지막 수용상 할 때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고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니은,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방사인 시행자. 여기, 아까 이 토지상환 조건은 수용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토지사가 원하는 경우 매수금을 일부를 지급해서 이거 발행해준대요. 이때 이걸 발행해 나가는 이 시행자 발행할 때에 이 시행자가 공공사업시행자면 지급보증 받지 않죠. 왜? 망할 일 없거든. 근데 이걸 발행할 주자가 민간 시행자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디귿 지방사인 시행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받은 경우에 그 말 치고 받지 않고 그래야 되죠. 받지 않고 토지상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건 241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이 토지소유자 거기다 줄 것이고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수용 3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에 엄청난 자금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왜? 땅값 다 줘야 되죠. 공사비 중에 두 가지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행자들을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야, 돈 너무 허덕이지 말고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일부, 전부를 미리 땡겨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걸 면저선 받을 수 동의해서 선수금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선수금을 끌어다 쓰려면 땡겨 쓰려면 미리 너를 시행료 청했고 이 근로 청했던 지존권자한테 승인 청해서 승인 받고 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 승인 받으러 오려면 민간 시행자는 삽도 안 떠보고 그냥 돈 끌어다 쓰지 말고 공사 진행해서 그 전체 면적 대비 10% 이상이 도달돼야 너는 선수금 끌어다 써도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민간 시행자니까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진청일이 10배 이상 도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수용상방시에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상인데 옳은 것. 1번. 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이 시행자에 국한된다. 틀렸죠?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 그 말 지워버리고 모든 사업시행자. 그 자가 민간이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행정청이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라면 그래요. 다만 이해할 것은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은 할 수 없죠. 조합. 그렇죠. 그거 빼고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수용 방식일 때 조합은 지정 못 받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조합은 애당초 시행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자 빼고 시행자면 다 수용할 수 있다. 2번 민간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따라 줄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밑에 따라 민간 시행자죠. 아까 했어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시는데 동의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면적 3분의 3을 소유하고 포인트 주고 총수 임의상으로 동의받는 맞고 3번 이 수용 방식 모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에 따라 포인트 잡아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금 전부 안 되고 일부 전부가 틀렸죠. 그렇죠. 전부나 그 말 줘버려 전부나 그 말 주고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토지상환시켰는데 이걸 발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상환시켰는 기명주권만 되고 무기명주권 안 된다. 5번 아까 했던 건데 공치법상 사업인증 및 고시로 건지는 시범은 도시발구역 지정이 아니라 세부목록 고시 그렇죠. 5번 도시발구역의 지정을 지워버리고 도시발굴 지정을 지워버리고 그저다 세부 목록고시 아까 240페이지 봤어요. 넘어가시고 5번 토지상환채권 6번 토지상환채권 7번 다 긴데 이것은 241쪽부터 242쪽이 있습니다. 기본서 자 도시발굴 토지상환채권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했죠. 전부나 그 말 지워버리고 일부 그리고 2분의 1 그 수치 알아시고 그리고 우원할 때 누가 바라냐 시행자가 이거 받으시고 맞고
틀렸고 전분화 때문에. 2번 민간 시행자는 보증받을 때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발행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 이전 가능합니다. 이전에 따라 줄 것이고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요. 이전 떡남치고 가능하다. 그래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A다. A가 B한테 넘겨줄 수 있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이전해가지고 B가 취득했다면 취득자의 승인받을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다 기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채권 증세도 취득자의 승인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바로 이 토지상환채권의 양수인자가 제3자에 대응해서는 취득자의 승인받을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의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냐? 바로 채권 증세도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간데 다 고쳐내야 된다. 그 문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6번. 6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 출제원들이 엄청 생각해서 틀리면 정확히 틀리고 많이 맞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에 따라 동그라미 딱 쳐놓고. 1. 이전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불자를 날려야 되죠? 가능하다. 2. 무기명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또는 무기명식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유율은 누가 정하냐? 마지막에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죠? 발행자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고. 4번. 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 딱 써놓고 민간 시행자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 보증 꼭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5번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죠. 자, 7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136페이지 8번. 8번 선수금이 나오는데 선수금은 242쪽에 있는 바 1번하고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만 보고 보지 마세요.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재금 등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약적으로 선수금이라고 하죠.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죠. 3번 이때 민간 시행자는 그따 포인트였고, 민간 시행자는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이 만약 그 토지에 설정된 그걸 말소화해야 선수금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공사 징수를 10% 이상을 대한다. 이 정도를 눈으로 찍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이것은 246쪽에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를 추천방식이 있다. 포인트 추천방식으로 아까 수용방식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조성된 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이렇게 딱딱 조성해서 만들었다. 만들었다면 이거 이제 맹지에 발생해서 다 도로 듣고 말이죠. 도로 다 만들겠죠. 도로 이거 도로 합시다. 이제 조성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죠. 공급할 때 공급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자는 계획서 만들어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래 공급 계획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돼요. 승인받을 필요 없어. 제출하고 공급해 나가면 됩니다. 이 계획대로 제출하고 이때 공급할 때는 실시 계획서 정한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 이 공급할 때에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이 있고 실계약 경쟁, 그 다음에 추첨 방법 있고, 추첨. 그 다음에 수익계약 방법 있죠? 세 가지. 그때 수익계약은 시행자 일로 오세요. 땅값 얼마 주고 받아가세요. 이게 수익계약이에요. 그래, 수익계약은 부정원 소재가 있으니까 법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수익계약으로 공부할 수 있고, 추첨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추첨원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유에 걸지 않으면 일로 해야 돼. 그래서 경쟁 입찰로 붙여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을 팔아요. 이때 추첨만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있는데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첫째, 바로 단독 대체 안에 단독 등기를 쫙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화로운 도시 만들려고. 이때 이 면적이 330평터 이하, 100평 이하죠. 그래, 330평터 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률은
추첨으로 분양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다 여기 공업지구를 밀어가지고 공장 단지 만들었다. 그때 공장 부지로 쓰려는 땅 공장 이것도 공장 지지 사람들을 오셔라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뺑뺑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공정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공택지, 주택법상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임대택건성 이런 용도로 분양할 때는 추첨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약은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학교용지 공공청성지를 국가지자체에서 검할 때는 국가지자체 와서 받아가세요. 땅값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안에 바로 아까 토지상환증을 가지고 계시면 이러세요. 이거 얼마짜리니까 받아가세요. 이렇게 수익약법. 그리고 인접 토지 이용가치 아주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절대 누가 받아갈 수도 없어. 그래 여기 있는데 땅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한테 주자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땅 주면 와서 받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입찰 추첨만 붙였는데 이에서 아무도 달라들지 않아가지고 무산됐어. 이걸 유찰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익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해서 9번 풀어볼까. 추첨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긴 것은 1번, 2번, 3번. 5번. 그렇지. 5번이죠. 그래서 5번, 이 네 가지가 그거고, 4번, 토지상환 채권에다 줄 것이고,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까지만 줄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에 토지를 상환한다. 그따 줄 것이고, 밑에 있다. 수익약방법으로 공급, 그렇게. 수익약방법으로 공급. 10번, 통과. 10번은 통과해야 되고, 10번의 내용에서 하나만 2번, 2번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부할 때 아까 무슨 개로 공부를 하? 실시계. 그래서 개발계 틀렸어. 개발을 지우고 실시. 그리고 나머지 맞아요. 이 경우 시행자는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하고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도 역시 246, 247쪽이 있는데 수용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의 경우에 그 공급방법이 다른 것 뭐냐 이거죠. 1번 추첨방법, 2번도 추첨. 근데 3번은 수익약, 그렇죠. 수익약. 그 다음에 4번, 5번은 추첨방법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보면 이 도시법상 조성토지 공급이다. 이것은 246조부터 248조가 있는 건데 틀린 겁니다. 1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고 2번도 맞고 3번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그것도 줄 거예요. 공공용지 하면은 뭐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3번에 공공용지란 뜻 알겠죠? 그때는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 와서 빵 받아서 해서 수익약으로 공부할 수 있다 맞고 4번 수익약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부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어. 경쟁입찰 틀렸고 추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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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조성토지 가격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해서 싸게 팔아도 됩니다. 그래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밑에 다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청사 학교 부지 그래 공공청사 학교 부지 하나 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그래 그 땅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무료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땅값은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합법적이다. 유료로 하겠다 그러면 경쟁입찰로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팔아야 됩니다. 14번. 14번은 1번 집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기억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억.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에게 이용하려는 자에게 해당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수미라고 그랬죠?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15번, 15번도 다 볼 게 아니고 3번 집만. 3번 보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선수미라고 했죠? 선수금을 바꾸려 할 때 지 마음도 받았으면 안 되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없이 지워버리고 받아야만. 없이가 아니라 받아야 되면 그래
자기를 시행으로 지냈던 지정권자한테 선성을 끌어다 써도 되죠라고 승인신을 승인받아야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자 243쪽부터 245쪽에 있는 원형지 건국개발이죠. 먼저 틀린 거 해서 1번 면적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면적 아까 했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만 한정한다고 맞고 그 수치 중요합니다. 2번 국가 지자체를 제한다 그 말 중에 지자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알죠? 그래 시험에서는 지자체를 안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나오니까 원래 법조문에 그렇게 써야 하는데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꼭 알아주시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포함한다 그럼 드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 그러면 나머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아니군 공공기관 지방사 그 다음에 바로 학교용지 공양으로 이렇게 받은 자들이 그네들 아무튼 국가 지자체 빼고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는 원유를 싸게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에 벌써 매각을 못하도 맞고 있냐? 10년 이때 10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 원형지 에 대한 넘겨받아서 공사를 끝냈다면 공사료 공급도 5년 동안 팔아먹었다고 원형지 공급계약실에서 넘겨만 받았지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못 팔아먹습니다. 이 양자 중 먼저 끝난 기간이 매각 제한기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오늘 사갔다 싸게 그러면 그 자는 10년 이내에 벌면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있다. 그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원형이 넘겨받았다면 10년 이내에도 마음대로 그걸 매각할 수 있다 이거 매각에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 예산 편성해서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지자체 지방을 위해서 쓰면 되니까 걱정 안 한다 그래서 팔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학교 부지로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자를 원형지 개발지로 선정할 때는 바로 경쟁 입찰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경쟁 입찰로 붙였는데 이해성 입찰되면 수익약으로 개발지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줄이고 경쟁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국지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를 원형지 개발지로 선정할 때는 수익약으로 바로 선정합니다. 맞습니다. 국가 와서 땅 받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3번에서 5번을 화살 펼치는 거예요. 3번에서 5번. 아까 학교용지 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한 자에게 원형지 개발지로 선정 넘겨주려고 할 때는 경쟁입찰 붙인다고 했죠. 근데 경쟁입찰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달라붙었어. 이해상 유찰됐어. 그러면 수익약으로 선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5번이 연결되는 거죠. 17번은 2번만 딱 봅시다. 2번을 보시면 원형지 공급가격. 그러면 원형지 공급가격이 어떻게 결정나냐. 바로 개발기에서 반영된, 개발기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그 말 중에 감정가격에 만약 시행자 원형지에다가 설치한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설치한 공사비가 들어갔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체크. 그래 앞에 있는 말 꼼꼼히 읽어두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무엇을 기준해서 원형지 개발자와 그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이거 앞에 있는 말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감정가격에다 공사비 들어가도 이걸 합의라고 했죠. 이걸 꼭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식이 나와있죠. 자, 1번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딱 줄 겁니다. 환지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그것은 꼭 포함해야 돼요.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한데 이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할 내용, 임의적인 거 아니라 포함돼야 돼요. 최소한도 4개에서 5개, 4개는 필요 암기해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미리 환지첨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확정하고 들어가는데 이 계획 속에는 뭘 집어넣냐. 여기가 그 사업장이라면 전체적인 환지 설계 집어넣죠. 환지 설계 집어넣고 둘째 이 개발에서 필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필지 쪼개지면 막 필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필지는 누구한테 준다 이거.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정확히 정하고 뭐 얘한테 준다. 이 정전에 얘 사업장에 있는 땅 주인이 누구누구 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필지별 권리별로 그래 어떤 땅이라든가 거기에 권리자가 있어요. 그때는 환지를 안 주고 돈으로 청산해 줄 수도 있죠. 그런 땅의 내용을 정해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는 이것이다 라고 명세 꼭 정해요. 청산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할 때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죠. 그때 사업병이 충당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공공수 용지 확보하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땅들을 보류지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채비를 챙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류 쓴다, 보류 쓴다, 보류 쓴다. 그래서 땅 주인한테 안 준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사업병을 충당해서 채비를 쓴다. 이런 거예요. 보류명세, 채명세를 꼭 정하죠. 그 다음에 만약 입주한지 여기에 토지 소자 여기에 있는 건축 소자가 나는 땅 받아가 내가 집주하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사업신자 사업할 때 그냥 좋게 집합건물 줘가지고 건축으로 일부인 구분세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좀 부여해서 나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계획서 만들죠. 그걸 무슨 방식 무슨 한지라고 할까. 입주한지. 그래 입주한지를 계획하게 될 때는 입체환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증환지 처분, 감환지첨 할 때 바로 환첨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때 어떤 자에게는 증환지 처분하고 어떤 자에게는 감환지첨을 하면서 그 차에겐 청산금도 결정해야 돼요. 이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느냐? 바로 환첨을 할 때 하는 때 결정하는 겁니다. 환첨을 알겠죠? 그래서 그 환첨을 하기 이전인 계획서 작성할 때는 청산금 내용을 절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것이죠.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청산금 결정했다 줄 것이고 밑에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 환지첨을 할 때 결정함.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함. 그래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짜는 환지 계획은 절대 포함시키는 것 아니다. 2번 환지 계획이다. 틀린 거 1번 맞고 2번 이 환지 계획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 체크. 공법에서 기준 나면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그 말 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장이 발한 명령을 국토교통부라고 그래.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꼭 보여야 돼.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됐든 장관이든 괜찮아.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나와야 되구나 이것만 기억도 맞춰요. 알겠죠? 그래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도 강의할 때 이거 기출문제인데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가 꼭 나와야 돼. 여러 가지 계획을 쓸 기준 구역 기준, 지정 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정한다.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3번, 토지평가 협의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토지 소자 2명이면 규약으로, 조합위원회 정관으로, 행정청이면 시행으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갖다 줄까 봐. 이건 중요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행정청에 따라 떠나시죠. 행정청에 따라 떠나시죠.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니시냐 하면은 밑에다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표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누구냐면은 토지 소유자
그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시자 또는 그에 맞는 도시발주업. 얘네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행정청이 한 실계를 하죠. 환지방식 때. 자, 그래서 행정청이 한 시행자 그 말은 토지소재한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알겠죠. 시험에서 그렇게 바꿔서 출제한 바 있으니까 바꿔서 돼도 아 이렇구나. 그래 행정청이 한 시행자면 토지소재가 됐든 조합이 같은 시행자가 됐든 얘네들이 환직을 작성해 행정청이 한 자가 시행자 돼서 환직을 작성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포함해서 작성했어. 작성해서 이게 법적으로 딱 확정됐다 그러면 사업 들어가잖아요. 사업 들어가서 사업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환지처분을 해서 땅 전환을 주죠. 이 환지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도만 해줘야 되냐. 환지에서 전환대로 해야 돼요. 환지에서 전환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환지처분은 이것의 구속당해죠. 그래서 이 환지를 작성한 자가 행정청에 한 이자들이다 보세요. 조합이 시행돼가지고 조합이 작성했다 그 말은 누가 작성하냐 조합장 해요. 조합장 조합장 하면 그 자가 바로 조합이 한 거 똑같아. 이때 이 조합장이 환지 설계할 때게요 자기 땅은 저 구석지에 있는데 가운데 딱 직걸로 딱 해놓고 조합장 가운데 있는 땅 준 것을 저 구석에 밀어놔 버렸다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야 너네들 장난치면 안 돼. 바로 그 지역에 공익신을 지친 시면 시장 구면 군수 구면 구청장 제주 특별자치면 특별자치단 인가신청 인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제버립니다. 장난 못치게. 그런데 행정청인자가 지네들이 시행했다 뭐 시장 군수 구청이 시행했다 시도서 시행했다 뭐 국장이 시행했다 그러면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지네들이 스스로 확정하면 되는 건지가 인가 안 받고 확정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네들은 장난 안 치거든. 그래서 4번 행정청의 안시행자 환지를 작성할 때는 인가받는다. 맞죠? 이때 인가권자도 중요해. 인가권자, 지정권자 하면 틀리겠어. 아까 실식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였어.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권자 지정권자였어. 근데 이때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작성한 환지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라 그 사업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소사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5번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때게요. 이 여기 보십시오. 이 환지 설계를 할 때는요. 종전 토지의 그 평가해 가고 환지에 의해서 주고자 하는 이 조성된 땅값을 감안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은 청산을 계산 주고받죠. 이걸 평가식이라고 그래. 그래.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환지 설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 평가식입니다. 그래? 환지 전 종전 토지 평가액 대비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환지의 평가액을 감안해서 서로 주고받죠. 시행자가 원칙한테 주고받습니다. 이걸 평가식이라 하는데 이때 그 사업이 다 끝나고서 이 땅값을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이 토지 평가액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서 평가합니다. 법인 등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요. 1번이 이거고요.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심의에 다 집어듭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이걸 절차도 알고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은가 틀린가 봅시다. 토지평가 감정평가 법인 등 평가 그다 1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2 결정 3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슨 방식 적용될 때요?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통과하고 넘어갑시다. 반복되니까 넘어가고 4번 봅시다. 4번면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이다 옳은 거.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무 지나치게 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그 말을 가소토지라고 하죠. 가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용환지 그렇게 써놓고 지용환지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마지막에 다 줄 거. 정할 수 있다. 너무 적으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하죠.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늘려줄 수 있다. 이걸 증환지. 그래 시행령은 직권으로
증환지를 할 수도 있고 환지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땅값은 주거받으면 되죠. 그걸 청산이라 하죠. 1번 맞고요. 때로는 이 시행령은 면적을 줄여서 줄 수 있죠. 가만지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때 시행자가요.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지금 여기 땅 주인이 있어요. 이 땅 주인이 A인데 A 거 보니까 B한테 임차권을 설정해 줘가지고 임차권자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나 사업 끝날 때 환지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너 정말 안 받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미리 물어봤더니 예 그랬어. 그러면 바로 이 동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환지를 지정하지 않게 되려고 하는데 그 땅 속에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왜?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서 환지 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임차권자가 잔여기간을 가서 사용하거든. 근데 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임차권자 권리가 위협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법에서는 임차권자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환지 부정을 신청해서 환지 부정에 대한 동의서를 내서 환지를 받지 않게 될 때에 반드시 임차권자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거 임차권자의 동의 없으면 환지 지정해 줘야 된다.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251쪽에 있는 건데 그것은 어디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의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틀렸죠?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아니해도 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아도 된다. 지워버리고 받아야만 가능하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자 이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마지막에 건축물을 일부 그 3번은 제가 읽으면 여기 다 지워버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때 동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권한이 있는 것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려요.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때 동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권한이 있는 것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깨끗하게. 자, 그 자리에 딱 지웠다면 이렇게 써. 신청을 받아 그랬으나 신청을 받아 그 말만 쓰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바로 그 건축물과 그 건축물은 토지 공유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다 줄 거예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은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밑에다 줄 것이 입찬지. 그래서 그것보로 입찬지라 알죠? 갖다 써나 입찬지 할 수 있다. 자, 4번 환지 설계는 면적시액 동그라미쳐 면적시액 동그라미치고 평가식 동그라미쳐요. 평가식. 그래서 동그라미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쳐.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가. 위치 바깥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식 원칙이라고 외지로 면적식을 정해서 환지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아까 입찬지를 할 때는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중시해서 입찬지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입찬지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만 적용돼요. 그리고 하나의 환지구에 안에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서 해야 되지 짬뽕인 절충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볼까? 환지설계는 평가식 원출하되 예지로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에 의해서는 같은 방식 하나면 하나를 정해야 되지 짬뽕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찬지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줘야 한다. 이건 뒤에는 맞습니다. 아까 앞에 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253페이지 있고요. 5번 아까 했는데요. 자, 5번은 지워버리세요. 5번은 지워버리고 아까 했으니까 5번 지워버리고 아까 앞페이지 문제에서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그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3번하고 5번만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 보지 마시고 시간 남겨. 5번 네, 3번. 모든 시행자가 환지글 작성한 경우는 그 옆에 가서 인가받으면 틀렸죠? 모든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그 말이 전제되죠. 행정청이 아닌. 모든이 틀렸어. 모든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글 작성할 때만 그 특, 시, 군, 구청에 인가받는다. 그 다음에 5번. 5번 중요하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전 토지 주거 환지, 정전 토지 및 환지의 일곱 가지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 일곱 가지. 뭐냐?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꼭 암기하고 그때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것에 따 중점을 둬요. 토, 지리지, 토지의 형태 하면 틀린다. 토, 질. 토, 지리지, 토, 지의 형태 하면 틀린다. 수, 리지, 수, 질 하면 틀린다. 이 두 가지를 특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자, 이 도시개발법상 이것은 254조가 255조에 있는 건데, 바로 토지 부담률. 뜻이 나 있죠? 토지 부담률은 뭐냐? 환지급교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토지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이 토지 부담률은 누가 계산해서 정하느냐? 시행자. 그 말. 시행자가 정한다고 하시고, 산정한다. 254페이지 있고. 2번. 환지개발구역의 외부와 여기 이제 환지개발구역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도를 시원하게 이렇게 뚫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넓이 25m 이거 도로하고 연결하는 간선도를 놓으려고 해요. 25m 이상의 간선도를 놓으려고 할 때는 도 엄청 들어가겠죠. 땅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때 이 도로 부지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이 공사비는 지자체에서 보조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걸 짝지게 하세요. 알았어요. 거기 보면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도로비를 부담한다 틀렸죠? 관할 지자체가 그다 줄 거 봐. 관할 지자체가 그다 줄 거 밑에다 써요.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줄 거 봐.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줄 것이 밑에다 토지 소재가 그래서. 그래서 짝지가 중요해. 도로 부지인 땅은 누가 내놓고 토지 소재가 도는 누가 내놓고 지자체가 자 255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이 토지 소재가 바로 여기 원래 여기 토지 부담률은요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토지 부담률은 바로 50%를 초과해야 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50% 부담해봐야 사업성이 안 떨어져. 그때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야 우리 더 내고 하자라고 할 수 있어. 그때 얼마의 찬성이 있으면 더 50% 초과해서 부담을 해도 되느냐. 바로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 안 돼요. 2분의 1. 근데 여기 토지 소재가 100명이다 하면 2분의 1은 50명 이상만 있어도 되고 3분의 1은 다르죠. 67명 이상이 찬성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수의 3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 부담률을 50% 초과해서 뭐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귿은요. 디귿은 토지 부담률을 평가식을 정할 때에 하고 면적식을 정할 때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면적식을 적용하든 평가식을 정하든 바로 70%로 부담하려면 3분의 3이 필요합니다. 얼마요? 3분의. 근데 야 50% 초과해서 딱 60% 것만 부담하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권자 지정권자 할 수 있어.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정권자. 그게 리얼이거든. 환지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평균 토지 부담을 몇 평까지 부담을 시켜도 되느냐? 60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254쪽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해설을 읽어봐서 근데 이 145페이지 해설의 04번의 5번 해설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말 나오죠. 그 법의 이름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읽을까봐서 그런데 법의 이름을 수정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법의 이름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6조 7번, 8번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니까
안 풀어 못하겠습니다. 과학에 기초된 내용인데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그 다음에 9번 입지한지. 입지한지와 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9번은 우리 기본서 256쪽하고 257쪽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쉬었다 하죠.